전자제품의 한 획을 그었던 애플, 그리고 매년 신기술과 혁신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애플.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신제품 발표회와 WWDC 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 WWDC 이미 소식들을 블로그, 뉴스기사,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혁신은 없었습니다. 요즘 흔하고 흔한 크고 작은 회사들도 달려드는 그 떡밥, 애플도 AI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설마 애플은 그러지 않겠지, AI는 안 팔겠지 같은. 그래도 어떤 AI를 팔려고 했는지 알고 욕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큼직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애플 인텔리전스. 이걸 줄여서 하면 AI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여러분, 시리 사용하시나요? 저는 사용 안 합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구글 홈미니 아니면 구글 네스트 허브, 거기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더 잘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리가 엄청 한정적이면서 할 줄 아는 것도 딱 그 애플 한정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더 쓸모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플의 시리가 똑똑해졌다라고 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요. 줄이면 AI. 이름은 참 잘 만들어요. 기존 시리보다 조금 더 대화형으로 조금 더 문맥을 이해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스크린 어웨어니스. 이걸 뭐 개인 맥락 이해? 네,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AI를 통해서 이런 기능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화면을 그 띄워놓은 상태에서 시리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화면 자체를 이해해서 여러 가지 비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요. 현재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던 상황, 그럴 때 뭐 제가 그냥 뭐 주소를 추가해줘 라고 하게 되면 그 대화 속에서 주소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해서 그 주소를 따로 저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일정을 직접 잡아서 등록을 해준다던가, 그런 기능들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 내가 이제 보고 있는 그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에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편리할지 혹은 또 멍청한 시리가 될지 iOS 18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인앱 액션스.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앱만 호출했다라고 하게 되면 인앱 액션스 같은 경우는 여러 앱을 이제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 앱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뭔가 요청을 했다, 시리한테. 그러면 시리는 그것을 알아듣고 여러 앱을 이제 동시에 이제 컨트롤 하면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핑크코트 입은 스테이의 사진을 보여줘 라고 하게 되면 이 문맥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앱을 켜고 그 앱에서 이 사진을 찾아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이해를 해가지고 사진도 보정을 해주고 메모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알아서 추가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리가 이제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부분, 네, 그것도 이제 이번에 보완이 된다라고 하는데 퍼스널 컨텍스트입니다. 이러한 시리와 AI가 이제 조합된 iOS 18에서는 개인화된 데이터들을 안내해주고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약한 호텔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내 아이폰에 저장된 뭐 호텔이라던가 내가 있는 위치라던가 아니면 거기까지 이제 거리 아니면 가는 경로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친절하게 이제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그 답변을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복잡한 연산 작업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애플에서 여러 가지 칩들을 이제 개발하고 막 설계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의 집약체가 이번 AI 그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챗GPT 가지고 다른 이제 서비스랑 엮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여기 애플에서는 시리와 챗GPT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 요즘 대세인 챗GPT예요. 어떻게 보면 요건 확실히 쓸만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를 유료 결제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리에서 챗GPT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료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챗GPT 유료 사용자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유료 사용자를 등록해가지고 유료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리에서 챗GPT를 이용할 때도 유료 모델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좀 확 와닿는 그런 쓸만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이 기능은 아마 AI가 유행하고 막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뉴스나 이제 그런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 그런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런 AI들이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게 이미지 자동 생성이었죠. iOS 18에서도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이 이미지 자동 생성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관련 내용, 뭐 그런 단어들,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그거를 공유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네, 그런 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하죠. 그런데 이미지가 얼마나 그 애플스럽게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WWDC 때 이제 보여줬던 그런 시연 영상들, 거기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살짝 애플스럽지 않고 그닥 활용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이미지였어요. 솔직히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이런 거는 신기한 기능 중 하나이다 보니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사진들을 막 단어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문장 단위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걸 이해해서 사진을 이제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영상에서 내가 일부분, 딱 이 부분이 막 궁금했었는데 요거를 뭔가 검색으로 찾을 수는 없었는데 이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접목돼가지고 영상에 필요한 부분만도 이제 검색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별거 없죠? 이게 이번 WWDC의 요약 내용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매번 이제 발표하고 시도했던 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흩어져 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주고 한 곳에서 이제 즐길 수 있게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보고 혁신이라고 이제 불렀죠.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해온 바탕들이 또 있고, 초기 아이폰 나왔을 때 한번 상상해보시면 솔직히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전화기, 그 다음에 MP3, 뭐 비디오 플레이어, 아니면 게임기,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그냥 기계 하나에서 제공해주는, 누구나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I가 그 애플의 그 생태계에서 이제 통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망도 있긴 했었는데, 이번 신제품 발표 시즌인 9월, 이때 아이폰도 새로 발표하죠. 그 9월도 어떻게 보면 매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아이폰, 그리고 AI가 통합된 iOS 18, 그 결과물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WWDC를 보고 느꼈던 부분들 혹은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에다가 네, 편안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